몇개이제문제나올만한거입력볼수의주기 T 는이거는이제플립플롭의개수예요플립플롭의수고여기다가이제프로파게이션딜레이전파지연을이렇게이제곱한게바로얘가더커야지만이된다는거죠그래서이제이얘는최대사용할수있는주파수가결정이될수밖에없어요최대사용할수있는주파수는이런관계로그래서얘가고속에는못쏘고저속에밖에못쓴다라는얘기가그런거죠그래서여기에이제만약에자이게이제어떤건지이해되실까요자여기에보면은자여기이제엣지여기이제엣지에서만약에동작대는그런거라고이렇게했을때자그러면은이제뭐 A 에서동작되는거는자여기서이제이렇게올라가고내려가고올라가고내려가고이렇게이제동작이되는데만약에지연이자지연이만약에이렇게안되고요좀지연이됐다가한번봅시다이렇게이지연시간이50요거라고얘기했을때여기가조금씩이제지연이돼요자조금씩이제지연이되는거죠여기보면은자50그러면은여기서는이제조금이제자꾸이제밀리니까여기서는한이제얼마가되겠어요100자이런식으로이제자꾸지연이된다는거예요또여기서는얼마가되겠어여기서는100 50나노세코그래서이게만약에50나노세클라고가정을했을때자이플립플롭의개수자플립플롭의개수가이제많아지면많아질수록지연은더커질수밖에없을거다자이게이제무슨얘기냐면 A 하나가자이제 B 는여러분들이 A 가이렇다면은 B 는자이제 B 도좀지연이될거아니에요 B 도지연이된다이런식으로한번좀생각하면은여러분들이쉽게오늘세개를그리는게낫겠구나자여기서이렇게왔을때얘도하나가이제여러분들이여기에서여기서이렇게되는여기서이렇게되면서얘도50만큼지연이될거아니에요50만큼지연이되니까결론적으로여기는100요게이렇게되는거죠자얘가이제그러니까여기여기는이제뭐이렇게다시그린다면은이제요하나가50이지만하나가50이지만또하나플립플롭을쓰면은얼마가되죠얘50에다가또여기서50이생기는거지그지
50이 생기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상태 전이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플립 숫자가 많아지면은 전파 지연되는 게 자꾸 점점 커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 주기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 카운트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논리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최대 사용 주파수가 이걸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속이다 하는 것도 간혹 이제 요구하는 문제가 있었으니까 한번 좀 그러니까 하나의 지연이 요 정도라면은 플립플롭 또 하나 쓰면은 이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여기 다운 엣지에서 여러분들이 상태 천이가 일어날 거니까 여기서 또 50만큼 되니까 얘는 100이 되는 거지. C는 어떻게 되겠어? 150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여기서 클락이 들어가도 여기 이제 카운터가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지. 그게 바로 뭐냐? 이거 최대 사용 주파수를 결정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자 이해를 이제 하시면은 되겠어요. 하나씩은 50이지만 그지? 또 이해가 됐을 거고. 그래서 이제 비동기식은 저속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이 존슨 카운터에 여러분들이 상태 수는 자, 이 플립플롭 수에다가 두 배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자, 뭐 문제가 나온 거를 보니까 모듈러 5 자, 모듈러 5 존슨 카운터를 썼다. 자, 입력에 10kg가 기가가 됐다. 출력에는 얼마가 나오냐 이런 문제도 있었어. 자, 이 문제는 모듈러 5 존슨 카운터 자 여기 이제 한번 일단 이 존슨 카운터가 여러분들이 이 모듈러스 수는 먼저 시간에 이 플립플롭스에다가 곱하기 1을 한다고 얘기했었죠. 그러면은 여기에 모듈러 6이라 그러자. 모듈러 6 존슨 카운터. 자 출력은 얼마나 나올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답을 찾을 수. 자, 있으시면은 되겠어요. 모듈러 6는 6개의 상태를 갖는다는 거죠. 6개의 상태를 갖는다. 그러니까 이제 6개의 상태를 갖는다는 거는 플립플롭은
세 개를 썼다는 거죠. 자, 플립플롭은 세 개를 썼다. 그러면은 여기도 뭐 10위로 한번 해볼까? 자, 만약에 12kHz가 들어갔어. 그러면은 출력은 얼마가 나올까요?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문제로 나왔던 거니까 이제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얼마예요? 출력 주파수는? 자, 출력 주파수는 얼마가 나올까요? 6분의 1이 나오겠지? 자, 이 출력 주파수는 6분의 1이 나올 거다. 그래서 답은 2kHz야. 자,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한번 좀 나왔던 문제니까 해결을 좀 해보시고.